안녕하세요.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선물 같은 아이들이 제 곁을 왔습니다. 제가 요즘에 자주자주 농장에 다니다 보니 제 눈에 딱 뜨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려온 아이들을 어떤 아이가 데려왔는지 언박싱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하나씩 볼게요. 자, 맨 먼저 요 아이가 눈에 띄네요. 요 아이. 저 이렇게 신문 풀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요 아이. 요 아이는 에본인데 실생 에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생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을 뿌려서 싹이 터서 키운 아이이고 원종이라고 써 있는 아이는 엄마 몸에서 자구를 떼서 키운 아이를 원종 에보니 혹은 실생 에보니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실생 에보니예요. 자, 요 아이 받고 또 다른 아이 볼게요. 자, 요 아이요. 요렇게. 자, 시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우와, 이 아이 참 너무 예뻤어요. 예. 코끝이 살짝 점이 찍혀 있는데요. 와,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런데 요 아이하고 또 비슷하게 이름은 똑같은데요. 자, 요렇게. 요 아이도 시리우스. 요 아이도 시리우스. 제가 이래서 다육이를 사랑한답니다. 이름은 같은데 어쩌면 얼굴이 다를까요? 그래서 이 아이는 시리우스, 이 아이는 핑크 시리우스. 자, 이렇게 해서 시리우스를 봤는데요. 핑크도 마찬가지고, 요 아이도 너무 예쁜 아이죠. 시리우스인데, 코끝이 어쩌면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듯한. 네. 요렇게 해서 시리우스를 봤고요. 그리고, 한 아이 더. 요 아이. 아, 너무 예뻐요. 코사지 에본이라고 하는데요. 환엽이네요. 환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장이 넓적한 걸 환엽이라고 하는데, 환엽, 코사지 에보니. 참, 이름도 어느 분이 지셨는지, 환엽, 코사지 에보니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핫한 아이. 요 아이, 제가 이렇게 신문,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하는 모습이 참 해보고 싶었거든요. 자, 요 아이는 슈퍼오션이라고 합니다. 슈퍼오션. 저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. 루밍이나 홍사. 네, 홍사는 입장 안쪽까지 빨갛고 루밍하고 많이 비슷하죠. 이 아이는 슈퍼오션이라고 합니다. 슈퍼오션. 네, 그리고 마지막 아이. 엄청 큰 아이인데요. 자, 요즘에 창들이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. 요 아이. 몬따리아라고 합니다. 몬따리아 저도 있는데요. 저는 굉장히 작은 요 정도의 아이를, 예. 원종이겠지. 엄마 몸에서 떼서, 예, 저한테 선물 주셔서 제가 잘 키우고 있는데요. 요 정도 크기는 엄청, 네. 몬따리아라고 합니다. 여기는 제 키핑장은 김포공항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비행기가 자주 자주 뜨고 내린답니다. 몬따리아. 그리고 저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 벌써 박스가 비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쓰기는 하는데 감사하게도 흙까지 챙겨주셨고 그리고 오늘 데려온 아이들을 한 번만 다시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. 요런 아이들. 요즘에 창이 핫한데요. 창 중에서도 이쁜 아이들. 맨 앞에 큼다한 얼굴 보이는 아이 몬따리야. 그 다음에 슈퍼오션. 그 다음에 요 아이 두 아이가 시리우스. 그리고 요 아이가 환엽 코사지 에보니.
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. 요 아이. 실생 에본이라고 하는데요. 실생은 씨를 뿌려서 싹이 터서 키운 아이를 실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생 에보니. 이 아이가 실생 에보니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농장에서 구매했던 아이들을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. 다남다육이었습니다.